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골프는 잘 치셨습니까?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즐거웠습니다. 예. 네, 리프레시 확 하고 왔어요. 뭐 산책이지 산책. 네, 그죠. 오늘 드라이버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딴 거가 안 맞아도 일단은 남자는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일단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진짜 골프 진짜 못 치거든요. 사실은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골프라는 운동이 특히 아마추어들에게 거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정확도가 훨씬 중요한데 이게 약간 남자들은 거리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비거리가 일단 멀리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저는 아예 몰라서 골프를 일단 뭐 오늘 증시 시황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상승 2.76% 상승한 11,984.5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2% 상승한 4,088, 다우 지수가 1.34% 상승한 32,654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우선 중국이 경제 봉쇄를 이제 완화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연준 의원들의 어떤 낙관적인 견해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미국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0.9% 전월 대비 상승을 했는데 네? 컨센서스가 0.8%였고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0.4% 상승이었는데 1.1%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강하게 나왔네요. 자동차 판매 대수도 2.2%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상당히 이제 예상을 뛰어넘는 강하게 나오면서 기존에 어떤 갖고 있었던 어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히 불식시킨 게 강세를 끌어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어제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도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음 달 예정돼 있는 50BP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조금 또 혹시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좀 다들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우호적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약간 안도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이 혼났겠죠? 위에서 너무 막 하지 마라. 파월 형께서 그러지 마.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파월 회장도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가 있었는데 발언의 수위는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했어요. 제가 볼 때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딱 중간 정도의 발언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이비들 각각 뭐 매파라고 분류한 쪽도 있고 노비시다 비둘기라고 분류한 쪽도 있을 만큼 상당히 절묘한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은 두 번의 50BP 인상을 진행을 하겠다. 여전히 이제 75BP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장은 약간 이 부분도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인데 파월은 여전히 50BP면 된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원래 어투가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닌데 어제는 약간 강하게 말한 게 약간 매파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 어떤 수단도 불허할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약간의 경기 침체를 하더라도 예상을 하더라도 인플레를 잡는 게 최우선이다. 사실 원론적인 발언이죠. 그렇죠. 연준의 1차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경제가 다소 이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약간 톤을 이제 완화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그 밖에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해서는 뭐 기존 예상하고 부합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주요 IB들이 지금 금리는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2.25에서 2.5%. 그리고 최종금리는 내년 2분기 혹은 3분기까지의 목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3%에서 3.25%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연준은 결국 3%대까지는 올릴 것이다. 네. 그렇게 일단 시장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75BP를 강하게 얘기 안 한 것이 그래도 뭐 다행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뭐 어제 개인적인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강하지도 무르지도 않은 절묘하게 어떤 선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그 제롬 파월 의장 별명 요즘 아나요? 별명? 별명? 네.
슈퍼파울 하려고 그랬죠? 아니요. 그 원래 제니 헬런의 별명이 그 슈퍼비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파울이 이제 별명이 메둘기거든요. 메둘기. 아, 메둘기. 메인 척 한다고. 실제로 본질은 비둘기거든요. 그 메인 척 하는 건 실제로 비둘기일 거예요. 파울은. 네. 그러니까 비둘기는 사실 시장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시장을 좀 많이 배려하려고 하는데 파울은 여전히 시장을 좀 배려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톤이나 이런 면에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둘기. 네. 자, 그다음에 저희 특징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세에는 역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버크셔 해서웨이, 버핏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이었는데 시티그룹이 7.5% 상승을 했고요. 네. 그 파라마운트, 영화 제작사죠.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15%가 넘게 상승하면서 $34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늘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네. 그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뭐 언급이 있었지만 이남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천억 달러, 그러니까 100조 원 정도 되는데 뭐 JP 모건이나 웰스파워 같은 회사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작습니다. 작은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200억 달러, 20조 이상 상당히 이제 돈을 괜찮게 버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버핏 입장에서는 뭐 보유하고 있던 웰스파고를 더 저렴하고 앞으로 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시티그룹으로 좀 스위칭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시티그룹은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주가 상승도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는 좀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은 종목 규모 자체가 훨씬 작은 데다가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어난다면은 그 상승 속도는 당연히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버핏도 그런 부분을 좀 노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파라마운트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샀는지 저도 약간 모르겠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아마 뭔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OTT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치열한 상황이고 뭐 워낙 쟁쟁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파라마운트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할지는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라마운트가 그 영화 맨 처음 시작할 때 산 이렇게 보여주고 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파라마운트죠. 최근에 탑건이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예. 그 탑건이 예전에 톰 크루즈가 나왔던 그 탑건이 예. 다시 톰 크루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 한 30년 된 영화인데. 야, 진짜 그 형님은 진짜 너무 젊어. 안 늙으시죠. 예. 네. 그리고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요즘에는 좀 쉽게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내가 샀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아, 후광 효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나 이거 샀어. 이러면은 시장에서 다 사주고. 그래서 쉽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또 어제 좀 많이 이제 반등을 좀 했어요. 반도체가. 예, 그 파이퍼 샌더러라는 투자은행의 애널리스트 하시쿠마라는 분이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연초에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제시를 했었어요. AMD 같은 종목을 직접적으로 비싸다 하면서 실제로 AMD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초 $150에서 지금 $100까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 반도체 업종이 과매도 국면이다. 저렴하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네. AMD가 8.7% 상승한 $102.47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5.29% 상승한 $181. 마이크론이 5.69% 상승한 $74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들이야 뭐 워낙들 잘 아시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예. 뭐 조정폭이 다른 데 비해서도 뭐 상당히 많이 빠진 업종이기 때문에 네네. 저가 매수 차원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만약 이 시점에서 저희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를 좀 주로 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저는 사실은 안정적으로 보자면은 예. 여전히 빅테크다. 빅테크. 예. 예. 빅테크가 왜냐하면은 이제 버티고 버티던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상당히 이제 잘 안 오는 경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10%, 15%, 20% 이렇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물론 이제 뭐 50% 60% 이상 빠진 작은 회사들도 있지만은 위험 대비 수익률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빅테크 종목들은 거의 개런티 됐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아까 최파고 님도 얘기를 했지만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게 한 달 뒤, 두 달 뒤 혹은 연말까지 갔을 때 지금보다 비쌀 것이라는 확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높은 확률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수익률을 몇 프로가 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10배거 10배짜리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종목에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빅테크 같은 종목은 내가 기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면은 예. 그쪽부터 주력으로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뭐 빅테크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사실 많다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다. 뭐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예, 예 뭐 뺄 만한 종목이 없는 상황이죠 예. 현재는.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조금 들어가 볼까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아 추가로 매수. 예, 예 추가로. 아. 이제 메타는 갖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현재 시장을 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시장은 가장 좋은 시기를 지나서 불안한 시기로 왔는데 결국 그 불안한 시기가 되면 우량한 자산은 살아남고 여류에 있는 자산들은 도태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에 그런 등급이 있는 거죠. A1 등급, A2 등급, A3, B1, B2, B3 등급이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는 사실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우량한 자산이고 저 하단에 있는 자산들은 상당히 리스크해지고 있는 거죠. 가상화폐 알트코인들이나 아니면 비상장 주식 중에서 아직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서 자금 조달에 필요한 초기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도태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상장사 내에서도 자금 조달에 필요한 기업이 있고 자금을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돈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을 거고요. 자금 조달을 많이 필요한 기업들은 점점 힘들어질 수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시장이 점점 더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일수록 우량한 자산, 자산의 퀄리티에 집중해야 된다. 성장성보다는 퀄리티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의미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네. 엑스모빌이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최근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1.28% 상승하면서 9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가솔린 가격, 그러니까 미국 이제 본토에서 판매되는 가솔린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휘발유 가격, 현재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8달러인데요. 이게 리터 환산하면 리터당 1.53달러, 그러니까 약 2,000원 정도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박 선생님 아시겠지만 미국이 원래 가솔린이 굉장히 싼 나라. 아니 그리고 그렇죠. 싼 나라고 싸죠, 싸죠. 근데 캘리포니아 네.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으로 지금 2,000원이고 LA나 뭐 다운타운 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6불, 7달러가 네, 네, 넘어갔 7불까지 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디젤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요. 원래 미국은 디젤이 가솔린보다 더 비싼 나라니까. 예. 한국보다 사실은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는 좀 예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그전 같은 경우는 네. 예 사실 이제 미국이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너무 좀 작은 나라니까 미국은 이제 크고 많이 뭐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직격타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이게 또 제일 저희 경기 침체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미국은 아직 유가 영향을 많이 받죠. 실생활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저 BCA 리서치가 또 발표가 했다고요? 예. 어제랑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예. 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 단기 주식시장에 대한 의견을 이제 하향 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반대로 BCA 리서치에서는 상향했습니다. 지금이 살 타임이다. 살 타임이다. 살 타임이라는 얘기를 예.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월달 그러니까 연초에 시장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 비중을 하향 조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맞았었죠, 이 회사는. 그러다 이제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네. 글로벌 평균 PER도 상당히 낮아졌고 미국 제외하면은 지금 12.6배까지 상당히 이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할 만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뭐 여러 회사에서 속속들이 이제 매수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분기 추천 종목 5개를 선정했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아마존, 마스터카드, 코카콜라. 마스터카드. 예. 이 예. 골드만삭스에서도 예. 결제 업체 그러니까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 비자카드 같은 경우 강력 매수, 마스터카드는 매수 의견을 냈는데 비자카드가 마스터카드보다 미국 현지 사용 비중이 높습니다. 가장 높은 건 아멕스,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네네. 가장 높고요. 2위가 이제 비자, 미국 내에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이제 회복세를 예상을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이 나왔고요. 뭐 카드 회사들도 사실은 그렇게 주가 조정이 큰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왜냐하면은 매출 자체가 안정적인 회사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을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뭐 반등은 했지만 제가 오늘 뭐 잠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내가 그러니까 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가야 되냐, 뭐 많은 의견이 좀 있어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박 선생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지금이 정말 갑론 의박이 치열한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단기 바닥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바이, 셀, 홀드 중에서 고르라면은 예. 저는 바이를 고르겠습니다. 바이. 예, 지금은 살 타이밍이다. 예. 일단은 단기 바이? 예측 불가하지만은 예. 몇 가지 지금 현재 팩트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거는 각자 한번 판단해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현재 공포지수는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2009년 그러니까 서프라임 사태 이후로 최악인 상태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태인 상황이고요. 뭐 몇 번 소개가 됐었던 CNN 공포지수도 익스트림 피어 예, 최저죠. 예. 그러니까 심리적인 지표는 현재 다 최저인 상태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보유 비율이 2001년 정확히는 이제 9.11 테러 이후로 최대 수준. 그러니까 이미 현금을 가장 많이 쌓아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다 팔아놨다는 얘기고 투입을 할 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들어갈지.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CPI도 약하지만 약간 추세는 꺾인 상황이다. 네. 뭐 그리고 아까 소개해 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 지표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불황의 어떤 징조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 가지 지표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뭐 버핏이 돌아왔죠. 돌아온 버핏. 버핏이 예. 돌아왔죠. 또 강력한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시장은 고점 대비 벌써 25%나 상승했 하락을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과연 이게 지금 30% 35%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겠느냐? 네.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느냐? 그 몇 가지 부담되는 부분은 있죠. 물론 모기지금리가 미국은 5%가 상승 넘었고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뭐 가솔린 부분 문제이고. 가계 소비력이 줄면서 아직 완전히 저점이라는 신호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은 누구나 모릅니다. 예, 모른다는 점에서 지금의 어떤 현상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저점을 확인하고 산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합니다. 저점이라는 건 항상 지나고 나서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충분히 싸다고 생각됐을 때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네. 좋은 주식을 싸게 산다는 관점에서 예. 개인적인 판단은 V자 반등은 사실 쉽지는 않은 환경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L자 혹은 나이키형 반등을 예상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예. 이게 이제 빠르면 이제 하반기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더 늦춰지냐의 차이지 예. 확실한 거는 지금 가격 자체는 상당히 저렴하다. 저렴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약간 상담 아닌 상담을 하고 싶은데 저는 왜 루시드,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 그게 왜 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땡기실 수 있죠. 예, 개미라서 그런 거죠. 이제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빠질 대로 빠졌어. 그래서 이제는 야 여기서 더 빠진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래도 팔란티어고 루시드인데 그러면 이제 또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그런 종목들? 그거는 이제 예. 쉽게 말해서 이제 하락폭이 큰 만큼 예. 반등도 클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신 거죠. 어. 예, 충분히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이시고요. 예. 다만 이제 그게 어쨌든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 실적이 전환이라는 예. 강력한 그쵸.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나오지 않는 한은 단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예.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그게 이제 빠르게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이제 신중하게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죠. 예, 큰 종목에 비해서 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예. 특히 적자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최근에 얘기한 버핏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주식을 크게 늘리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바닥이 현재가 바닥인지는 모른다. 사실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거는 지금 저 가격 자체가 저렴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 예, 이 부분을 새기고 투자를 하셨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와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 미래세증권 이지용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 그 박 선생님의 마지막 그 상담. 이렇게 시장이 힘든 시기에 예. 왜나 팔란티어나 루시드가 이렇게 땡기는가. 당연히 우리는 누구나 다 기대 수익률 높은 투자는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건 맞고요. 저 역시도 지금 버블이 꺼지고 있는 이머징 테크 종목들 중에 텐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리서치라는 게 필요한 거고 나의 투자 대상을 잘 찾아내기 위한 깊이 있는 리서치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투자 의사 결정은 그 정도의 리서치 없이 의사 결정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깊게 공부해봤는데 내가 확신을 가진다.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많이 밀려있는 종목 중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근데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찍으면 제가 보기엔 10%도 안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딥 리서치라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거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뭐 20, 30% 정도 확률. 그러니까 내가 딥 리서치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우린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죠. 기업에 대해서. 그게 예. 그게 문제죠. 예, 다들 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데 실적을 좀 보면서 좀 가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이제 두 번째 광고 잠깐 보시고 예, 저희 두 번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